부분은 이제 포인트 오브 뷰라고 해가지고 관점입니다. 이 개인적 시각에서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이제 얘기할 수 없다. 내가 이제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최고의 관점이고 맞는 관점이다. 다른 관점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. 이 뜻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. 근데 이제 좋은 사람이 좋은 그림을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비난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이 미술이 무조건적으로 재테크에 대해서 활용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. 네. 예, 아, 제가 잘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. 왜냐면 이 일이 처음이기 때문에. 근데 저는 모든 일은 다 같다고 생각하거든요. 제가 이제 좀 믿음과 신뢰로, 또 신의로, 저는 이제 한 방향으로 갈 거니까. 저는 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미술에 대해서는 아예 몰라요. 이 예술에 대해서도 모르고 미술에 대해서도 모릅니다. 근데 제가 이제 해외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해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그림 보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제가 어떠한 일을 할 때 뭐 직접 해봐야 제가 조금 빨리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냥 무작정 차려버렸어요. 그래서 2월 1일 날 여기 부동산을 계약하고 지금 3월 9일 날 오픈을 하게 된 거거든. 그러니까 이제 또 2월은 짧으니까 딱 한 달 만에 거의 오픈하게 된 거예요. 엄청 빠르게 준비하면서 우리 이제 페토 작가님, 또 하이즈 작가님,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이화수 작가님까지 해서 이 단체전을 준비하게 됐는데 다들 협조도 좀 너무 빨리 잘 해주시고 해서 빠르게 진행됐습니다. 호브는 이제 포인트 오브 뷰라고 해가지고 관점입니다. 이 개인적 시각에서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이제 얘기할 수 없다. 내가 이제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최고의 관점이고 맞는 관점이다. 다른 관점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. 이 뜻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. 네. 일단 9월까지는 저희가 다 라인업을 잡아놨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좀 비밀에 굳히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왜냐하면 기대가 있어야 되니까요. 네. 예, 일단 저희는 청담이라는 곳은 예전 어떤 그 좀 사람들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. 뭔가 좀 부자들 동네고. 좀 비싼 그림이어야 하고 뭐 이제 조금 틀에 박힌 이 기득권들의 어떤 문화였다면 저희는 좀 그렇진 않아요. 왜냐하면 제가 올해 35이기 때문에 제가 젊어서 젊은 작가분들하고 같이 하고 싶은 거를 제가 원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. 네. 예, 아, 제가 잘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. 왜냐하면 이 일이 처음이기 때문에. 근데 저는 모든 일은 다 같다고 생각하거든요. 제가 이제 좀 믿음과 신뢰로, 또 신의로, 저는 이제 한 방향으로 갈 거니까 따라와 주시면은 그 이 믿어 의심치 않는 상황 만들겠습니다. 근데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어요. 저희가 아예 이 상업 미술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저희도 돈을 벌어야 저희도 어떤 신진 작가들을 이끌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저희도 이제 가난한 작가님들한테 캠퍼스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좀 어린 작가들한테 좀 이제 또 길을 열어준다든지 그걸 하려면 저희도 어떤 상업 미술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걸 너무 안 좋게 이 시선을 바라보는 게 있는데 그 시선만 조금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 또 타고하는 거니까요. 네. 제가 보는 미술은 그냥 보는 사람이 좋았으면 좋겠어요.
예. 그러니까 그 누구도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예. 그냥 자기가 자기 관점대로 보고 좋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가 맞지 않나. 예. 그게 정답이지 않나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포부 갤러리입니다. 예, 제가 생각하는 이 방향은 지금 어떤 아트 재테크의 관점이고, 그러니까 아트 테크에 지금 너무 집중이 돼 있다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한순간에 또 이제 불황으로 오게 된 거거든요. 21년도에는 이제 이게 엄청 잘 됐다가 호황이었다가 지금 갑자기 이제 불황이 또 된 이 계기는 사람들이 정말 그냥 미술을 좋아서 보는 게 아니라 이 돈으로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. 근데 이제 좋은 사람이 좋은 그림을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비난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이 미술이 무조건적으로 재테크에 대해서 활용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. 네, 저는 여행사도 하고요, 또 과일 장사도 하고요, 오만 장사는 다 했습니다. 엄청 많은 일을 했습니다. 예, 그래서 저는 좀 장사꾼이자 지금은 어떤 이제 갤러리를 하면서 제가 열어드릴 수 있는 방향은 다른 갤러리의 이 갤러리스트들보다는 더 넓은 측면에서 많이 열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게 저희만의 좀 장점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많은 분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언제든지 편안하게 오셔가지고 그림 볼 수 있는 공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